피부에 드리워진 어둠이 점점점 하나둘씩 사라진다. 피부 미백의 근본에 답하다. 당신의 극광 피부를 위해 앱솔루트 과학이 완성한 혁신적인 6스텝 미백 에센스. 애터미 앱솔루트 스팟아웃 에센스. 앱솔루트의 피부 미백에 대한 생각. 근본으로 돌아가라. 피부 다크닝의 근본에 대처하지 못하면 어떤 미백도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고 맙니다. 애터미 앱솔루트의 미백 과학은 근본을 묻고 그 근본에 답하는 과정입니다. 피부를 늙어 보이게 하고 어둡게 만드는 표면적인 원인은 기미, 주근깨, 홍반, 각질 등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각종 스트레스, 멜라닌 침착, 그리고 세월의 흐름으로 인해 생성된 다크스팟 현상들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부 다크닝의 근본 원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단계별 미백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앱솔루트 과학의 다크스팟 아웃 6스텝 메커니즘. 애터미는 앱솔루트 피부과학의 결정체, 셀렉티브 브라이트닝 코드와 피부 다크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다섯 가지의 클리닉을 결합시켜 6단계의 미백 메커니즘을 완성했습니다. 피부 속 멜라닌 효소가 생성되는 시점부터 표피의 색소 침착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전 과정을 6단계로 관리해 피부의 근본에서부터 미백을 실현하는 메커니즘입니다. 6단계 메커니즘을 통해 당신의 얼굴을 마치 뽀샵한 것처럼 투명하고 깨끗하게 케어해드립니다. 제1단계 셀렉티브 브라이트닝 코드로 미백의 기초를 만들어라. 첫 번째 단계는 피부의 전체적인 미백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기엔 피부 미백을 위한 효능 성분이 함유된 캡슐에 리간드를 부착하여 피부 고민 부위의 리셉터에 빠르고 정확하게 도달케 하는 셀렉티브 테크놀로지와 미백 케어 성분인 IBR 도르민, 요세미티 발효 여과물, 루핀 단백질을 최적의 비율로 배합하여 그 효능을 업그레이드 시킨 셀렉티브 브라이트닝 코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2단계, 멜라닌 효소의 시작부터 봉쇄하라. 효능 성분인 알파 비사보올은 천연 미백 소재로 유전자로부터 발생하여 색소 침착의 원인이 되는 멜라닌 합성 효소인 티로시나아제 생성을 억제하여 멜라닌 효소의 생성 자체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3단계, 멜라닌 효소의 활성을 막아라. 알파 비사보올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티로시나아제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감초의 추출물에 들어있는 미백 성분인 글라브리딘이 티로시나아제의 활성을 방해함으로써 한 번 더 멜라닌 효소의 합성을 억제해 기미, 주근깨와 같은 색소 침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4단계, 나쁜 멜라닌은 막고 좋은 멜라닌은 만들고, 비타민C의 불안정성을 보강시킨 비타민C 유도체인 에틸 아스코르빈산은 검은색 멜라닌 효소가 생성되는 것은 막아주는 반면 명도가 높은 적광색 멜라닌 효소의 합성은 촉진시키는 작용을 해 당신의 피부를 밝고 환하게 보이게 합니다. 제5단계, 이미 생겨난 멜라닌 색소는 열개하고 피부 턴오버 주기를 케어하라. 그럼 이미 생성되어 존재하는 멜라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윈터 그린잎 추출물에 들어있는 천연 BHA 성분이 묵은 각질층을 부드럽게 해 이미 생겨난 멜라닌 색소를 열개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28일 주기의 턴오버 작용을 케어하여 색소 침착을 방지하고 피부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6단계, 세월의 흐름으로 인해 생성된 다크스팟까지 개선하라. 우리 피부의 다크닝 현상은 자외선뿐만 아니라 세월의 흐름으로 인해 생성된 다크스팟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루미신 성분은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화성 색소인 리포푸신을 감소시켜 색소 형성을 방지하고 기미, 주근깨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카르노신 성분은
지방, 당 및 단백질 분해로 생성된 알데히드로 인해 생겨나는 피부의 칙칙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와 같은 6단계의 다크스팟아웃 메커니즘 결과 피부톤은 개선되고 깨끗하고 환한 피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6스텝 인 다크스팟 아웃 제품 사용자 경험 평가에서도 확인된 다크스팟 아웃의 놀라운 효과 직접 경험해보세요. 내 피부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미백 에센스 피부 미백의 근본에 답하다 앱솔루트 스팟 아웃 에센스